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작년에 제가 팔았던 매물인데요. 우리 또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매우 청정지역이고요.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의 산골,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할 만한 땅입니다. 농막, 하우스도 정하죠. 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지도하고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또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만한 땅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몸마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김천 시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천 혁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전 면소재지고 여기가 대구 광역시입니다. 자, 우리 매물에서 쭉 한번 시간을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에서 이제 김천 시내까지는 약 15분, 2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고, 김천 KTX 역사까지는 15분 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초전면 소재지, 우리 매물에서 초전면 소재지 10분 안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물에서 우리 성주읍까지는 한 20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고, 저쪽 멀리 우리 매물에서 저 대구까지는 약 50, 성수계대 기준 한 50분에서 한 55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매물까지 슉 들어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여줄 것도 없네. 바로 큰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게. 자, 우리 매물 요렇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생겼고, 저는 오늘 이 방향에서 왔습니다. 성주 방향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가면은 김천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매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매물 우리 매물 그 옆으로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슬기, 민물고기, 깨구리, 지천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갔을 때 돌띠끼 가지고 깨구리 잡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골짜기 달밭에 사는 분들이 아마도 깨구리를 잡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뭐 산골 살면서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어야 또 산골 사는 맛도 나겠지요. 자, 우리 그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땅의 지적 경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총 필지수가 보십시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번 있죠. 4번은 그냥 4, 5, 6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예전에 주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후손들을 못 찾아서 그냥 땅 주인께서 현재 앞전부터 해가지고 쭉 점유를 해왔던 땅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후손들을 못 찾습니다. 그냥 공짜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래 보고, 1번, 2번, 3번이 오늘 세 필지인데 요 평수가 790평이고 4번, 5번, 6번은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농막 뒤로 해가지고 요실수가 쫙 심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곳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보면은 정남향으로 나중에 건물을 지으셔도 무방합니다. 정남향의 토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보면 2차선도 접해 있고요. 여기에 2차선도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다. 두 개를 접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도 접해 있고, 계곡도 접해 있고, 금상첨화의 멋진 너도 자연인, 니도 자연인 할 만한 땅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지 이용객 확인을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자,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77-1번지 77-1번지 77-2번지 76번지 총 3필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3필지로 이루어진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가볼게요. 지목은 답하고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 답이다. 면적은 2614제곱미터 약 791평인데 뒤쪽에 여기 보면은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땅은 오늘 1번 이렇게 1번이 아니고 잠시만 미안합니다. 다시 1번, 2번, 3번이 오늘 우리 매물인데요. 요 4번이죠. 4번 75번 요거는 그냥 사용은 하나 등기 이전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사용하시고 하고 있다 우리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공짜 땅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래 보고 1번, 2번, 3번만 오늘 그 매물인데 총 평수가 791평인데 실사용 면적은 약 1000평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이리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은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지금 2차선 도로 6m 접해 있기 때문에 보자. 나중에 공장을 짓든 뭘 짓든 239평을 짓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공장도 지도 되고 뭐 펜션 해도 되고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데 뭐 여기까지 공장하러 펜션하러 오겠나? 그냥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이런 거 할 만한 땅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또 공장을 칠상 바르면은 지으면 되지요. 요새 뭐 식품 공장이라든지 무공에 어떤 그 원료를 사용해서 또 식품 공장 또 다른 뭐 농자재 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근린 제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전부 제한구역 축사는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접도구역 지방도 913호 접도구역 접해 있다 이래 보고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 드릴 건데요. 김천 핵심도시에서 지금 소성리까지 4차선이 지금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상이 나오니 어쩌니 하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김천 핵심도시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리나 나중에 4차선에 뚫히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곧 4차선이 개통이 되면은 공사에서 개통이 되면은 우리 땅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김천 핵심도시 10분 김천 핵심도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지금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2시간 안에 서울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김천 혁신도시, 김천 시내로 가는 도로고요. 여기서 한 15분, 20분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 도로로 가면은 성주읍 대구로 가는 도로라 보시면 됩니다. 초전면 소재지 한 10분, 그 다음에 성주읍 내 한 15분, 20분, 성석예대 한 45분, 50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에 이 농막을 다 사고, 땅 농막 다 사고 뒷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발바리 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790평입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 접해 있고요. 1급수 계곡물도 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다. 농막, 농사용 전기,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아씨, 개똥발불라. 자, 안에는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방이고요. 방이고 우리 사장님이 사가지고 이 실내 천장부터 해가지고 벽체 마감까지 전부 흰옷기로 다 했습니다. 아따, 편백향이 그윽하게 참 좋습니다. 좋다. 편백향이 좋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나중에 오시면은 보여드릴게요. 변기 하나 있고 또 옆에 자그마한 그 다용도 그냥 그들의 어떤 물건 놓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노?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에이씨, 보여드릴게요. 아유,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건 뭐라고 합니까? 그죠? 일단 다용도 허들에 그냥 물건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다용도. 말이 안 나온다.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걸 알고 계시고 실내는 이렇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설명 계속 이어나갈게요. 편백하게 그윽하게 끝내주네. 자, 밖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 이거 바닥이 정말. 나중에 이거 오시면 이거 개똥 청소는 한번 해야 되겠다. 요 정자,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는 정자도 설치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뭐고, 요는 다용도 창고입니다. 그리고 물, 물은 자연수를 이용해서, 물 나오죠, 이렇게. 자연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물은 많이 나옵니다. 물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요 정화조요 묻혀있고, 뭐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작년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내가 이거 와가지고 찍었는데, 뒤쪽에는 보면은 복분작, 매실, 오미자, 포도 이래 심겨져 있습니다. 이건 아로니아, 이거 보이시죠? 아로니아. 그 다음에 요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이제 단감하고 이런 거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데, 자연수를 모아서 정제를 해서 저기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그 자두나무, 감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전 땅주인 사장님은, 이거 뭐 심어놨네. 여기 뭐 이상한 거 뭐 해놨는데. 앞전에 이 사장님은 고추하고, 뭐 감자, 뭐 이것저것 심어놨었거든요. 여, 우리 사장님은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된 농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가 좀 땅이 기름지고 좀 판판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여기 보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하우스 요 한동도 맞습니다. 하우스. 어때요? 하우스 넓다. 이거 나중에
뭐 모종 같은 거 있는 거 또 재배하고 나중에 고추, 가을에 고추 말르고 그건 온실로 사용을 하면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우스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앞전 땅주인 이재열 사장님께서는 여기 경운기 설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여기다가 그 버섯 재배사 있죠. 버섯 재배사를 하면 되겠다. 자, 일로 한번 나가볼게. 뭐 쉬우 다 막아놨노. 이거 다 넘어야 되네. 으치. 으차. 자, 이거 땅은 이제 우리 땅은 여기까지 답니다. 여기까지 답니다. 여기 이제 이 계곡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축대공사 좀 쌓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 땅은 저 주변에 2차선도 접해 있지만은 이렇게 1급수 계곡물도 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좋다. 공사 멋지게 했네. 나중에 여기 오시면 그 내려가는 그 계단 하나 만들면은 철계단 하나 만들면은 금상첨화겠다. 얼음이 다 녹았네. 작년 봄에 왔을 때는 다슬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겨울에는 이제 다 이제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봄에 오면 다슬기 같은 거 잡으면 돼요. 조금 밑에 냇가 가서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냇가가 돌았습니다. 작년에 봄에는 여기 보면은 다슬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있나? 다슬기 아니네. 겨울이 내가 다 들어갔습니다. 물량도 엄청나니까 여름에 힐링 공간은 다 됩니다. 여기 개구리하고 그 민물고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봄에 오면은 다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슬기 겨울에 물량이 이 정도인데 원래 개구리 잡았던 흔적이 있네. 개구리 잡아먹었네. 돌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돈은 깨고 잡아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들어온 거야? 이 돌 지금 얼기설기 지금 띠끼 나왔잖아요, 그죠? 누가 깨고 잡아왔었어요, 여기. 흐흐. 자, 뭐 깨구리는 깨구리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소소한 재미도 있어야 안 되겠나? 촌에 살면서, 그죠? 자, 저 위에 올라가서 마무리 할게요. 여기 물량이 대단합니다. 겨울이라서 이렇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서 마무리 합시다. 아따, 공사는 마무리 잘했네. 펀펀하네. 여는 나중에 저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유수유수 같은 거는 좀 심어 놓으면 되겠다. 아따, 고도 뒤네. 이렇게 이제 1급수 계곡이 철철철 휘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철계단 하나 만들어서 이런 데는 나중에 오시면 비 오마 비 많으면 비닐 같은 이런 거 좀 덮어야 돼요. 여기 비닐 덮어야 됩니다. 요거지 이제 우리 땅이라고 경계를 딱 표시해놨네. 자, 강아지 때문에 우리 땅은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말자. 요거는 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2차선 도로 6m 접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그 허가 내는데 크게 별 무리가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239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전 임야고 매매 금액은 자막 처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저 김 사장님 돈도 갖는 거 그대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 두 동, 농망 한 동, 정자 한 동, 전기, 자연수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성주 읍내 한 20분, 대구 성서계대 한 50분, 김천 혁신도시 뭐 한 20분 하면 안 가겠나? 혁신도시하고 시내 한 20분 하면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이래 흥건하게 넣나? 여기 물이 보일 일이 없는데. 근데 물이 새나? 자, 산골에 오셔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할만한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안에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요. 원룸 형식의 방 하나, 화장실, 그 다음 다용도 창고, 정자 한 동, 이렇게 완비되어져 있습니다. 앞전에 여 사장님은 차 맨날 저어 세워놨습니다. 차고 하우스까지 차각 먼저 해놨잖아. 저기 차를 대놓으셨거든요. 그래, 못 마더라도 돼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산골살이 할 만한 땅, 집도 나중에 뭐 멋진 거 짓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확정되는지는 않는데, 김천 저 핵심도시 인근에서 4차선 도로가 우리 요 모티 돌아가면은 초전면 소성리카는 곳이 있거든요. 그까지 4차선이 돌핀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하는 것만 계획만 그래서가 애습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응원하러 온다고 반한땅 반한집에 우리 전소장님도 오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반한땅 반한집에 우리 전소장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한땅 반한집도 나와 같이 하는 그 동생이기 때문에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산구사리 농막 또 이것저것 할 만한 용도 다양한 매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